와우 와우 와우. 토스트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밥입니다. 저 오늘은 턱바이 토스트라는 집을 왔는데요, 바로 어저께 TV 보다가 바로 찾아서 오늘 왔거든요. 제가 또 오늘 토스트를 얼마나 먹을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홍국 쌀빵으로 토스트를 만든다고 해서 빵이 약간 불그스름해요. 맛있는 녀석들을 보다가 토스트를 먹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 어디죠? 네이버에 맛있는 녀석들 토스트 이렇게 쳐봤지. 근데 바로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턱바위 시장, 거기가 본점이고 성남점으로 왔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바란 게 뭐냐면 소고기 완자 토스트, 불백 토스트, 차돌 토스트 이렇게 고기 메뉴가 많아서 제가 정말 끌렸거든요. 일단 기본부터 시작해서 석바이 토스트, 차돌 토스트, 불백 토스트 다섯 개 먼저 시키자. 와우 와우 와우. 토스트가 나왔습니다. 빵이 빨개요. 원숭이 안경이 빨개. 이게 아마 기본일 거야. 이거 소시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있고 되게 두툼해요. 잘 먹겠습니다. 배고파. 기본 아닌가 보다. 아, 소시지 너무 맛있는데? 와, 이게 소시지가 떡갈비도 얘도 육즙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런데요? 이게 어디서 들이래요? 토스트 짱 맛있다. 이건 뭐지? 이게 기본인가? 아니다, 이거 파절이 차돌박이. 여기 보시면 차돌박이 이렇게 있어. 파절이랑 이것도 색다른데? 진짜 맛있다. 소스랑 이런 배합이 너무 잘 돼 있고 토스트랑 고기 조합이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차돌박이를 넣은 토스트를 진짜 처음 먹어보거든요. 파절이가 진짜 갈비 맛집 이런 데서 나오는 파절이 알죠? 그런 맛이야. 다음은 불백 같다. 불백 두께는 다 이렇게 두툼해요. 토스트들이 야무지게. 기사 식당에 가면 나오는 불백 그 맛인데요? 되게 고소해. 잘 못 알아봤다. 진짜 맛있다, 토스트. 집 앞에 생겼으면 좋겠다. 기사 식당 맛이 나요,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빵이랑 이렇게 불백이랑 같이 먹으니까 약간 아메리칸 기사식당? 얘는 아보카도 딱 봐도 아보카도가 그득하죠? 아보카도는 그렇게 약간 맛에 영향이 가는 것 같지 않나요? 약간 크리미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 근데 옛날에는 이거 못 맛으로 먹겠는데 아보카도가 에이스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빠가 추천해줬거든요, 그렇게 뭐라고. 그리고 이 집이 재료를 좀 풍성하게 해주시네. 아낌없이 해주시네. 와, 마지막. 이게 아마 기본일 거야. 턱바위 토스트 기본 맛. 왜 이리? 기본이 또 빵빵한 것 같은데? 와, 이런 길다란 소시지니까 이거 진짜 맛있다. 프랑크 소시지 같은 거. 이거 기본 아닌가? 또 뭐가 있어?
얘가 소고기 완자인가? 근데 속간장 소스 중국 거 시켰는데? 간식 잘라주니까 좋네. 근데 이거 한 개가 양이 생각보다 풍성해서 일반 분들은 한 개로도 충분히 식사 대용으로 때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절이 이 메뉴는 고깃집 맛이 나. 불백은 기사식당 맛이 나고. 아, 진짜 맛있다. 사절이 빨간 양념이 없지 않아요? 참소스 양념. 아, 여기 진짜 우리 집 앞에 있었으면은 매출 진짜 내가 하루에 아침에도 먹고 점심 간식으로도 먹고 저녁에 약식으로도 먹을 텐데. 진짜 집 앞에 있으면 좋을 음식점들이 얼마나 많은데. 댓글에도 그런 거 많이 달리거든요. 우리 집 앞에 저런 맛집이 없어요. 맞아. 아, 근데 여기 진짜 맛있다. 소시지가 보시면 길다란 소시지라서 되게 맛을 풍성하게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 빵이 특히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맛이? 빵 모르겠어. 맛이 딱히 그건 아닌 것 같고, 건강. 소고기 안자가 진짜 맛이 풍성해. 아닌가? 그게 기본인가? 여기 소스, 한국의 매직 케첩 같아. 소스가 진짜 맛있다. 기본적으로 얇은 샌드위치 햄이랑 계란, 양배추 이렇게는 기본인 것 같고 메뉴에 따라서 고기냐 햄이냐 약간 이게 정해지는 것 같아. 재료가 되게 풍성해서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내가 느끼는 건데 물론 다른 지역들도 맛집이 많지만 제가 부천 기준으로 가까운 곳이 옆 도시가 인천인데 인천이 약간 숨겨진 그런 맛집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 노포도 많고. 이거 원래 이렇게 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맛있어. 문제는 배가 하나도 기별이 안 왔다는 거예요.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실 혼자 하셔서 한 방에 이렇게 많이 시키니까 좀 조리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 내 마지막 토스트. 벌써 마지막이라니. 마무리는 아보카도로 상큼하게. 근데 맛있긴 맛있다. 단점은 좀 많이 흐른다. 맛있어. 마지막이 엄청 진했죠? 네. 왜 그런지 알아요? 일단 살아앉아 있어. 걸쭉해서. 밥 주세요 밥! 네 여러분 여기 오늘 석바위 토스트에서 총 다섯 종류의 토스트를 먹어봤는데요. 제가 또 오늘도 저를 너무 얕봤습니다. 다섯 개로는 가는 기회도 안 오네요. 오늘은 에피타이저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2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